아,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좀 고민을 하셨던 겁니까? 아, 아닙니다. 편하게, 편하게 치셔도 돼요. 음악의 여운을 좀 충분히 느끼셨습니까? 네, 1부에서는 정말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우리 클래식을 좀 만나보셨다면 2부에서는 여러분과 연주를 하시는 분이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재미나게 클래식을 만나보실 텐데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만나보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생상스는 엄청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박학다식 했고, 그리고 자연과학도 정말 잘 알았고, 그리고 음악으로 풍자도 할줄 아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피아니스트로는 즉흥 연주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다방면으로 활동을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런 모든 모습을 동물의 사육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일단 동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14곡으로 아주 짧은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동물들의 모습을 아주 익살스럽게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듣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그리고 아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만나봐야 되잖아요. 이 생상스가 어떤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동물도 축제를 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동물의 사육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동물의 왕은 누굴까요? 사자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사자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요? 내가 동물의 왕이다!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보니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집안 청소를 하라고 그랬잖아. 했잖아. 어딜 했어?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래? 라고 암탉과 스탁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바이올린이 암탉이었을까요? 수탉이었을까요? 예. 잔소리가 많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을 좀 하시면서 혹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암탉과 수탉이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어디선가는 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자유분방한 당나귀도 있습니다. 당나귀가 아주 위세 좋게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마구 달려오는데요. 그렇게 당나귀가 잘 도착을 했네요. 축제 현장에 그리고 남들이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하면서 엉큼 거북이 맞아요. 근데 이 거북이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인가? 아니면 천천히 노래를 부르는 건가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음악일까요? 여러분, 박수 편하게 치셔도 돼요.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면 이렇게 괜찮습니다. 편하게 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어디선가 정말 덩치가 크고 한 걸음 무겁게 왔을 이 동물 코끼리 거북이의 춤을 보고 나서 오? 너가 캉캉에 맞춰서 춤을 춘단 말이야? 그럼 나도 좋아하는 춤이 있어 하면서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말투에 맞춰서 춤을 추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을 이만큼 들여마셔서 코로 팍 내뱉으면서 나 잘 쳤지? 하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캥거루가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그 사이를 앞질러 갑니다. 뒷다리로 쿵쿵쿵쿵쿵쿵 뛰어서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맑은 정말 투명한 유리상자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맨물 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음악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캥거루는 어떤지 우리 유리상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헤엄을 치고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마 이때쯤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동물의 사육자에 많은 동물을 초대한 것 같은데 끝인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생상수는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귀가 아주 긴 토끼도 아닌 당나귀도 아닌 어떤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동물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미지의 인물일까? 이걸 음악 속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참 상상력이 풍부하죠. 혹시 어떤 동물이었을까?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물? 고개를 절레절레. 항상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답을 맞춰야 될 때 그 답을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음악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든 내가 생각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시지 말고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어떤 동물이셨습니까? 아까 뭐라고요? 예, 집에 가신 건 아니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제 현장에서 이 동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12시가 정각이 되면 항상 이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질세라 또 다른 새들의 무리가 막 쫓아옵니다.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축제 현장에 갈 거야, 우리가 노래를 부를 거야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조금은 색다른 새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혹시 어떤 악기가 그 새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먼저 정각입니다.
아주 적막한 숲속에 들려오는 누구의 울음소리였죠? 뻐꾸기. 혹시 뻐꾸기는 어떤 악기였을까요? 클라리넷. 혹시 거기 뭐 적혀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새들이 아주 커다란 새장을 본것 같습니다. 날개짓 하는 모습, 날아오르는 모습,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만져주는 모습, 지저귀는 모습, 너무너무 다양했는데, 혹시 그 새는 어떤 악기였을까요? 플루트. 맞습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클라리넷의 뻐꾹은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뭐라고요? 20번! 이야, 저 연기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 저희 아크앙상블 정기 연주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전 좌석이 초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연주자 한 명을 초대했어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가 좀 이상해요. 저희가 총제 12곡을 하고 있어요. 자, 아직 2개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네, 이후에 앵콜을 맺혀주시면 저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아니스트를 모셨는데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의 시선은 절대 나쁘지 않죠. 굉장히
굉장히 예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네요. 참잘 컸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좀 부족해요, 그쵸? 그래도 자신감 있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어서인지 땅속에 묻혀져 있던 화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연주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게 바로 제 12곡 화석이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그 뼈들이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부딪히면서 나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 연주자께서 직접 연주를 해주셔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타악계의 화석입니다, 이분은.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 위가 파도도 치지 않습니다. 그 위를 백조가 물 위를 밀듯이 찌익 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파도가 조금씩 치죠. 그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게 아니라 살포시 밀듯이 가요. 그 느낌 혹시 아십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아주 청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아한 모습. 과연 백조는 어떤 악기인지 한번 볼까요?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들어온 백조. 혹시 어떤 악기인지 보셨습니까? 피아노! 굉장히 생상수가 여기 있었네요. 예,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동물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 모이시면 어떤 얘기 하시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맞죠? 이제부터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는 길에 차가 막혔어, 안 막혔어? 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수다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함께 소리를 모으기도 하고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누군가는 암탉과 수탉 옆쪽에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축제가 펼쳐질까요? 오늘 아크앙상블의 아홉 번째 항해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 예,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겠습니까? 제 대본에는 사실 생상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만, 혹시 척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장상부를 항해를 시작할 때 항상 든든한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박광식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꼭 찾아주십시오. 알고 보면 클래식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의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딱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재밌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